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동시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대학들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큰 위기감에 휩싸여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 한려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초. 퇴출 위기에 처한 남원 서남대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한려대를 통폐합해 아산으로 옮기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동안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던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캠퍼스 철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택한 이것에 대해서 슬슬 비난하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겁니다. 역시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광양보건대도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해 1주기 대학 구조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알파벳 2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년 2주기 평가마저 변화가 없다면 재정지원 배제와 학생 모집난, 대학 평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탈피하는 것이 저희 대학 구성원들의 목표라고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대학을 지키자며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범시민대책협의회. 지역 내 두 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대학 개혁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의지도 확고해서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